우선 R이 정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범위가 한눈에 딱딱 안 들어오잖아. 그럼 예를 좀 들어보자. R이 마이너스 7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 한번 해볼까? R이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될까? 자, 7의 n승이랑 마이너스 8의 n승이랑 7의 n승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8의 n승이랑 마이너스 8은 절대값 1보다 크니까 얘가 더큰 공비잖아. 맞죠? 얘가 대장 역할을 하니까 얘의 개수만 보면 리미트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안 나누어도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얘가 나온 거 보면 아마 마이너스 9 해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R이 마이너스 6에서부터 플러스 6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 될수 있는 형태. 리미트 7의 n승 빼기 6을 예로 들어 볼게요. 6의 n승, 그 다음 얘는 7의 n승에 더하기 6의 n승. 이 경우는 얘가 대장이니까 제일 큰거 개수만 보면 되니까 얘는 1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7은 어떨까? 7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리미트 얘는 7의 n승 빼기 7의 n승, 7의 n승 더하기 7의 n승은 그냥 0이죠. 분자가 0 되니까. 그 다음에 R이 8 정도. 리미트 얘가 7의 n승 빼기 8의 n, 7의 n승 더하기 8의 n. 8이 크니까 대장로로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는 거얘 물어봤고, 정수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까지 이겠죠. 양쪽에 6개, 6개, 12개 중간에 0이 있으니까. 13개가 답이지 않을까.